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먼저 났지만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합니다. 박문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그리고 복지부 차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또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및 규제 혁신 그리고 수출 증진 등 산업 통상 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. 박문규 실장 후임으로는 방기선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합니다.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또 주요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 다음 차관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기선 1차관 후임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합니다. 또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.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한경 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내정합니다.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는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 그리고 현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내정합니다.